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여러분들 이번 제가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통계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응시 인원이 93명이었고 평균이 한 60점 정도 되는데 이제 보니까 점수가 좀 60점 이하로 평균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이제 60점이,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기준으로 했어요. 평균 60점 미만으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좀 영상을 하나 찍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60점 이하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 7월 모의고사를 한번 목표로 잡아봅시다. 7월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좀 이제 앞자리 숫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또한한달 남았는데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종합반 수험생들은 제 강의를 작년 강의도 다 이제 인강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좁은 강의 요거를 이제 좀 일단 먼저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7회밖에 안 돼요. 우리 민법 전체 그냥 1조부터 766조까지 조문 위주로, 이제 조문과 직결되는 판례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한 거라 짧습니다. 그래서 부담 안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들으라고 그러냐면,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듯이 우리 민법을 공부하려면 조문을 기초로 일단 쌓고 그 위에 판례들을 쌓아나가야 돼. 그래서 기본 판례,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 판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을 기초로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조문 강의 얼마 안 되니까 7회, 그죠? 그래서 해당 부분 진도 나갈 때만큼 조문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OX 지문집을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60점 미만이 나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코어라 그러죠. 이게 안 만들어지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시험장에 갖고 가야 될게 이만큼 정도라면 처음부터 이만큼이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요만큼을 만들어 놓고, 이거 뭐 눈덩이 굴리기라고 하죠. 요걸 굴리면서 점점 불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굴리면서 점점 불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제 한 60점 정도를 기준으로 미만이 났다 그러면 이게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X 지문집. 그러니까 이제 요걸 만들기 위해서 분량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해서 오래 걸려서 여러분 반복하면 실력이 그렇게 이제 빨리 늘지 않아서, 요거를 잡기 위해서 일단 우리 OX 지문집에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7월 모의고사 볼 때, 7월 모의고사 볼때 최소한 OX 지문집에서 나온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문집을 보면 아마 7월 모의고사 확실히 요게 정리가 되면 아마 7월 모의고사는 점수가 앞자리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하는 게 아니라 OX 지문집만,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OX 지문집만 보고 85점, 90점 맞았던 친구들 봤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부족해요. OX 지문집 얇잖아요. 이것만 보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사실 얄팍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포인트 객관식 두꺼운 거 괜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연습은 다양하게 하고 실제 시험보다 좀 높은 수준의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실제 시험에서 결과를 좋게, 95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 요즘은 고득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득점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당장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60점 이하이신 분들은, 미만이신 분들은 요 코어를 하나 잡기 위해서 조문 강의를 수강해서 조문으로 이제 틀을 잡으시고, OX 지문집에 나온 판례들이라도 최소한, 이게 기본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OX 지문집은 제가 변리사하고 변호사 기출 문제만 뽑아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례들이라도 이렇게 딱 단단하게 좀 정리해서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문 강의 수강하시고 1조부터 몇조 이렇게 수강하시고 해당되는 OX 지문집 푸시고, 요걸 갖다가 우리 7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최소한 2회독 정도 해보자. 여러분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강의도 수강하고 OX 지문집도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종합반이니까, 종합반은 우리 기본 강의 다시 수강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OX 지문집이 잘 풀리면 뭐안 봐도 되고, 우리 제가 기본 강의할 때매 시간마다 처음에 시작할 때 30분 동안 OX 지문집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OFG 문제 풀이 풀어보시고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요 풀이를 좀 참고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 다 수강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 30분 문제 풀어드린 거 그것만 이제 반복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고. 요건 이제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루에 2강씩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강에는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체가 아마 제가 한 153강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다 찍어봤더니 1시간짜리 이제 153개 정도가 나오는데 1강에는 없고 이제 홀수로 3강에 시작할 때 30분 풀었고 5강 시작할 때 30분 풀었고 7강 시작할 때 30분 풀었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발췌해서 요것만 좀 보셔라. 필요하신 분들은. 안 필요하신 분들은 애플에서 끝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1회독하고, 그 다음에 2회독할 때는, 2회독할 때는, 조문은 강의 안 듣고 그냥 조문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X 지문지도 강의 필요 없이 그냥 OX 지문지도 스스로 풀면 되고요. 그러면 1회독할 때, 제가 생각한 데 1회독할 때 한 3주 걸려도, 2회독할 때 1주면 끝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한 달 만에, 7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요거 이제 이 두 번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여러분, 요것만 해도 아마 요게 좀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 다 수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게 잡히면,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포인트 객관식도 풀고 이러면서 이제 늘려가면 돼요. 확장하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7월 모의고사, 7월 때까지 이렇게 2회독 해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나중에 8월 모의고사 볼 때쯤 되면, 8월 모의고사 볼 때쯤 되면, 여러분 이제 OX 지문집은 뭐, 많이 보시면, 3일 만에 한번 볼 수 있는 실력도 되고, 뭐, 심지어는 뭐, 하루 만에 한번 볼 수 있는 실력도 되고, OX 지문집 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전범위로 볼 예정인데,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라든지 아니면 3일 전부터라든지 OX 지문지만 보고 들어가셔도 아마 점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실력을 쌓아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 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 우리 아직 여름 전이니까 그죠? 7월 8월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OX 지문지 좀 반복해가지고 좀 이제 기본적인 종목을 좀 만들어 두시면 좀 괜찮겠다 싶어갖고 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60점 미만이신 분들 또 뭐 혹시 뭐 60점 이상이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해독하고 객관식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 나가면 되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월 모의고사 이제 통계표 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의고사 이후에 또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이제 점수가 좀 생각보다들 안 나오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기본 강의 한번 듣고 뭐 80점 90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 7월 때 7월 모의고사 보고 또 통계표 보고 또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